can take the long way. We'll get there even if it takes all night. We'll talk until the morning. 콩물. 콩물? 쪼꼬매. 뭐야? 이름이 콧물이에요. 왜요? 제가 지었는데 그 코 부분이 하얘가지고. 네. 저렇게 작은 강아지들은 저렇게 네. 폭 안겨 있잖아요. 부러워. 우리 슈퍼는 기절하면서 도망가요. 아, 또 저러고 자는구나 금방. 콧물. 됐지? 좋아. 넣어볼까? 어? 뿌뿌뿌 이발소. 저걸 봐요? 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오프보드일 때는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동화 같은 것들이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하고 뭐 좋아해보기도 했는데 여태까지 좀 꾸준히 좋아하는 건 좀 만화가 유일한 것 저도 사실은 라바를 좋아해서 아, 라바를 봐봤거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네. 사장님 시원하신가요? 사장님 시원하신가요?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감자칩. 딱보니까 악역이다 지금. 네 맞아요. 그렇죠. 망창하군. 잘생겨서 죄송하대 국물아. 잘생겼어 최승이에요. 나도 못생겨지고 싶다. 못생겨지고 싶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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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그치 국물아. 아니 저 뭐지? 못생겨지고 싶다. 아 저런 내용이 저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나와서 그래. 이것만 딱 보면 진짜 야. 설마. 잘생겨서 죄송해요. 버터군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못생겨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버터가 너무 못생기게 만드는 것 중에 어려운 일은 아니지. 못생기게 만드는 것 중에 어려운 일은 아니지. 못생겨지고 싶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밀크 상한 거 되게 재밌는데. 저 상태로 아 네. 30분째 움직이지 않아 핸드폰은 아예 안 움직이지 집중력이 와 야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요. 덕후 중에 덕후시네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급 에서 중급 정도? 그러니까 만화 매니아로서. 네, 그렇죠. 매니아 레벨. 네, 네. 연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돼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네. 참고하는데 네. 이번 역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쵸. 조금 만화 캐릭터. 네, 같죠. 만화 캐릭터 같고 상황들도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뭐 표정이나 이런 게 만화에서는 되게 극대화돼서 이렇게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되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어나 나랑 놀자. 딸 아직까지 보니? 아직까지 엄마? 보니? 아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아 엄마랑 같이 살아요? 네네네. 그럼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 뭐 굉장히 순수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뭐 철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도 있고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거는 늘 뭐 좋은 거니까. 몇 살까지 볼 거야? 어? 50살. 50살? 그때까지 철이 안 들겠다 너. 영혼이 맑아서 좋다.
계속 애니메이션만 보고 집에만 있지 말고 햇빛도 좀 보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엄청 바빠. 아까 택배 온 것 같은데 택배 한번 확인하고 야 이제 일어났다. 정말? 진짜 양말 내리는 제스처 왜 이렇게 웃기지? 어떡해. 아 진짜 귀엽다. 아아네 아저씨가 짱이 귀여웠죠? 맞아 저 굿즈들 저 포장지 버리면 안 돼. 귀엽다 정말. 오 엄청 많네.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조립하는 거? 네 조립하고.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굿즈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아 인기가 지금 엄청 많은 애니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 근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거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게 있나? 3세? 자, 다 됐습니다. 이발소! 꿈이 거기 있어? 꿈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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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 얘를 빵에다가 놔야지. 이제 제 취미 방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서 게임하고 뭐 TV 보고 뭐 만화 보고. 엄청 예쁘다. 책방. 네, 그 원래 만화방. 오늘 나온 김에 그냥. 다 하자 약간 이런 거. 원래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자주 갔었고 학교 끝나면 노량진 만화방에서 만화 보고 만화방 되게 자주 갔죠. 근데 사실 요즘엔 옛날 만화방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라볶이 맛집이야. 어? 유미의 세포들이다. 와, 뒷부분은 아직 못 봤는데. 계룡선녀전도 있네. 티인트 여신강림. 저거 한 번만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가져가서 이제 재밌는데, 보고 싶은 실. 거를 고르는 게 더 빠르니까요. 또 계속 움직여야 돼. 뭐 몰랐던 처음 보는 만화들도 많네. 우와 보고 싶은 거 너무 많다. 다다다 그렇지! 뭔데? 뭔지? 제 이상형이에요. 제 이상형이에요. 소년탐정 김전일. 아, 고등학생이었는데 김전일이 이상형이면 주변에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고 뭐 같이 있으면 죽고 막. 맞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저는 35살이 되었죠. 하지만 37세 김전일 사건부가 나왔죠. 이제 37 중년 탐정 김전일이 김전일이 어느덧 중년이라고 했지만 37세 중년인가요? 아직 청춘이죠. 37세가 됐어요. 그래서 37세가 돼서 더 이상 추리를 하지 않겠다. 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근데 조수 겸 여자친구인데 야 진짜 졸졸졸 시리즈가 많아서 너무 좋다. 하지만 다 읽었기 때문에 한 10번 넘게 읽었기 때문에 띠디띠띠띠 저게 뭐야? 방에요? 방에 있어요. 저기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네. 우와. 불처럼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선배님. 단 한 번도 네. 가본 적이 없어요. 오, 밥도 있어. 네, 밥도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커피도 있고.
집에서는 밥 먹으면서 책 보면 혼나잖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책 보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여기서 살고 싶다. 약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꿈꾸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게 생기면 집중해가지고 좋아했었거든요. 그 오프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오늘 시간들을 살 수 있는 되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한웅쿵. 네.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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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밥 먹으면서 유튜브 네, 본다니까. 맞아요. 맞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먹방? 네. 저 먹방 진짜 좋아해요. 팬님 누나인데? 진짜 팬이에요. 유튜브로 넘어오자마자 봤어요,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사실 일주어터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하는 친구. 아, 왜 늘었어? 일주어터. 그분 너무 귀여워요. 일주일밖에 안 하긴 했지만 거짓말 아니고 여기 만져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여기 만져보세요. 아니, 저렇게 귀엽기까지? 진짜 좋아하셔.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가 저렇게 웃긴 거야? 아 진짜 웃겨요. 저 친구 진짜 웃겨요. 이거 순풍 산부인과인데? 순풍 산부인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눈물까지 흘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아 귀여워요. 저분이구나. 네. 귀여워. 아니 식사를 해야지 계속 그 부분 어떡해. 저렇게 먹으니까 안 찌지. 이제 알았다. 근데 예리 씨가 귀엽다. 완전 너무 귀엽다. 누군가 그랬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무게. 대본인 다른 거야? 어떤 무게도 정같이 모두 다른 무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을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다른 무게들을. 이거 달달대는데. 달달달달. 대사 대사인 거죠? 저게 사실. 발레 무용 공연인데요. 아, 진짜? 네, 와. 저는 배우 겸 살짝 움직임이 있는 정도여서 대본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못 외운 거예요. 3일밖에 아직 안 돼서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럼 춤도 추고 저런 대사도 네, 있는 네. 멋있다. 검은 밤하늘에 내 꿈이 걸려있다. 까만 밤, 까만 밤 하늘. 까만 밤 하늘. 까만 밤 하늘에. 까만 밤 하늘에 내 꿈이. 까만 밤 하늘에, 까만 밤 하늘에, 까만 밤 하늘에. 집중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네요. 물 한 번 마시러 가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한 번 누웠다가. 아니 저 빵 한 쪼가리 먹고 저거를. 그러니까요. 약간의 띄어쓰기가 또 감정이 엄청 차이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잘 어울릴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그랬다부터. 거기는 보고 해도 되나? 어디였어? 그냥 보고 걸어가면 똑같이 언니가 시작 어제처럼. 까만 밤하늘에. 까만 밤, 까만 밤. 까만 밤. 까만 밤 하늘에. 어떤 걸 선택했을까? 누군가 그랬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을 달아주는 저울이라고. 까만 밤하늘에 달이 변하면 난 너의 모든 모습이 좋아. 가장 꽉 차고 밝은 보름달로 보일 보름달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다른. 비호감이네요. 아니 저것만 나온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네네. 완벽하네요. 아닙니다. 네. 눈빛이 바뀌네. 눈빛 왜 저래.
저런 공연 정말 부러워요. 어쩌면 다른 자신만의 신념과 속도로 멋있다. 내내 빛을 내는. 근데 이렇게 대사랑 동작을 같이 하시려면 좀 헷갈리시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계속해요. 그냥 맞을 때까지 그냥 될 때까지 안 어색할 때. 너무 멋있다. 이런 공연을 우리 볼 수 있다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체가 이거 정체가 뭐야 진짜. 달의 넓은 힘. 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어릴 땐 몰랐는데. 되게 떨린다. 저도 한국, 괜히 한국 무용 호흡해주세요.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뭐라 아까 너무 힘들었어.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약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음악인데 뭔가 길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연기랑 무용을 이렇게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되게 오랫동안 해서 이게 막 뒤지고 볶고 다 해가지고 제 신체의 일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연기는 뒤늦게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점점 채워서 꽉 차는 느낌에서 연기를 하면 그거를 비울 때 춤을 추면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의 의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춤 추는 게 되게 좋아요. 오프가 많네요, 진짜. 네네. 저한테는 되게 큰 오프예요. 놓지 않는 게 너무 멋있어요. 매번 그런 목표는 되게 바뀌는데 좋아하는 거를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 근데 올라가실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기분 좋다. 내 영화가 아니어도 기분 좋아.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지금.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예린.